아, 예, 잡긴 잡았네요, 어떻게. 예. 어떻게 잡긴 잡았어? 아, 힘들다. 아, 엘드리치. 해답은 그거였습니다. 예. 파이어 무기. 아니야, 이 정도면 고통 많이 받았어. 이 정도면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에스파 편. 알겠습니다. 녹음방에 뭐 에스파 편이 있다고 하니까, 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원래 그인 태양왕녀? 맞나? 태양왕녀가 이게 살포시 누워서 온 사람들한테 어서와, 예, 여긴 처음이지 하고 반겨주던 곳이죠. 제사장 지붕에서도 안본것 같아? 지붕에도 있어? 진짜? 에스토가 갑이야? 아니야, 에스토가 갑이 아니고 지금 근력, 기량, 무기 더 좋은 거 많습니다, 에스토크보다. 근데 지금 쓸수 있는 무기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아하, 나참 이것들을 인체 한 개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가만 있어, 야. 쓰러져 임마. 좋아요. 찔러 죽이고. 어디 있죠? 상자가 어디 쓸래나? 후속지 있다고 들었는데. 찌르고. 아, 구름은 맞네, 어찌 된 게. 오우야. 은사반지 먹기 전이라고? 아, 저기 있네. 요거죠, 요거죠. 예. 미비가 아니겠지? 예. 어이, 좋아. 에스 파편도 먹고. 좋아요. 지성 보정 받으니 데미지가 더 나오는 것 같아? 거의, 그러니까 이제 물리 데미지가 아니고, 지금 이 무기는 거의 화염 데미지라고 보면 돼. 물리 데미지가 아닌. 지능을 높일수록 이제 데미지가 더 나오겠죠? 자, 그리고 제사장 꼭대기에 또 에스파 편 하나 있다고? 좋아요, 먹으러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하 도시 가면은 마법사의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그 지팡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궁정 지팡이? 맞나? 궁정 마법사의 지팡이? 그걸 이제 써야겠죠? 자, 다시 머리 바꾸고. 어차피 저쪽 가면 또 마법으로 해야 하니까. 압력 침입했으니까 이거 뭐. 오케이, 고인 나무네 샷. 고인 나무. 좋아. 이제 암령 들어오면, 나 이거, 쓰고 그냥 죽여버릴 거야. 소울창, 그렇지. 소울창도 얻을 수 있죠? 어딨죠? 에스트 파편이? 여기 아닌가? 아까쯤에 여기 반짝이는 거뭐 하나 있었는데? 밑에 있나? 이거야? 기안의 뼛조각인데? 여기 가면 있나? 에스트 파편. 아, 건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이템이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아이템 물물 교환? 까마귀 교환? 그거 할수 있는 지역이죠? 예, 여기가. 옛날에 제가 여기서 한번 실수를 했죠. 자, 에스트 파편 먹고. 여기 교환이나 합시다, 교환. 뭘 떨구면 되더라?
그런가? 예, 머릿속에 항상 지우개 있죠. 돌아서면 까먹어 버리는. 떨굴 게 없는데? 아이고, 화염. 화염석이라도 있으면은 좀 그거라도 떨굴라 했더만 그것도 없네. 저 여기 그리고 은사? 은사 맞지 이게? 예, 네, 은사 반지. 이거는 초반에 굉장한 아이템이죠. 아이템 뭐라고 해야지? 자크의 술? 자크의 술 좀 뭐 줘요? 뭐 좋은 거죠? 자, 우선 레벨업 좀 하고. 지능. 이제 소울창 쓰려면은 지능을 좀 올려야 돼요. 집중력도 올릴까? 아니야, 지능이야. 지능 몰빵 캐릭이야. 지능 45인가? 50까지 올려야죠? 솔라 투구? 오케이. 지크의 술은 솔라 투구를 준답니다. 좋아요. 아, 근데 이거. 그래, 다시 가서 바꾸자. 얘한테 사서 가면 되겠죠? 이거 하나랑 검은색 귀한의 뼈조각도 오케이. 검은색 누가 팔지? 검은색 주면은 덩어리 주던데. 패치가 파나? 검은색? 어, 여기 하나 파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두 개 떨구고, 그 다음에 기안의 뼈조각도 떨구고, 지크의 술도 떨구고. 알겠습니다. 덩어리가 있으면은 칼을 하나 더 강화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있잖아, 궁정 마부술사의 지팡이? 그거는 강한 뭘로 해요? 어? 빛나는 쐐기석이야? 아니면은 내려놓는다. 자,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지크의 술도. 자, 내려놓고. 아, 일반 쐐기석이야? 아, 덩어리 구면 아껴야 하나? 아니야, 그냥 써. 자, 칠세 속도 하나 내려놓고, 기안의 뼈조각도 하나 내려놓고. 좋아요. 집합. 철 팔찌. 빛나는 쐐기석. 태양 인장의 갑옷. 쐐기석 덩어리. 쐐기석 파편. 좋았어. 아니야,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됐어. 이 정도면, 예, 뭐, 많이 먹었죠? 점프! 저번에, 그, 너무, 안일하게 했어. 예. 저번에, 예, 너무 게임을 안일하게 해가지고. 그냥, 예, 아이템 다 교환해놓고 죽어버렸죠? 아, 베라 강아리? 그것도 떨구면 뭐 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가면은. 자, 강화를 합시다. 두 개나 먹었네? 자, 그리고 S병 문배. 다시, 예, 마라 물약을 세 개로. 무기 강화. 좋아, 7강. 좋아. 안드레이 안 죽이지. 안드레이 왜 죽여? 죽이면 안 돼요. 예, 우리 귀염둥이 안드레이는. 어, 뼈조각이 있나 또? 없네. 갑시다 이제. 어디지? 여기겠죠? 마을 밖에 폐가? 베라 강아리 귀 뭐 귀 좋아. 이제 여기서 그 지크발트 이벤트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보스는 디크 발트가 다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디크 발트. 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어? 가만히 있어, 임마. 어? 가만히 있어, 임마. 오. 아, 안 맞았어. 좋아요. 와우, 마법 데미지, 예. 아하! 좋아요. 우선 도망가자. 무섭다. 어? 이리 와. 아, 진짜. 이, 다크소울 3는, 예, 전체적으로. 아, 나 진짜. 죽어, 임마. 그, 파이엄, 맞죠? 파이엄. 화염에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애들이. 자, 이 혼돈 인체라니까 애들이 녹아들구만, 그냥. 뭐야, 한 마리 또 있어? 자, 너도. 어어어어. 어! 가만 있어봐. 아, 데미지 진짜. 아, 데미지. 아주 그냥 만족스럽게 나옵니다. 그 혼돈 인첸이, 아니 혼돈 변질 강화? 아, 이게 답이었어. 전체적으로 예, 훨씬 할만해졌습니다. 여기 뭐 있나? 어, 뭐 있네? 얼굴이 주먹인 몹이 나오는데. 아, 그렇지. 예, 걔들도 제가 잡긴 잡아야 돼요. 예, 이제 그 지혜 도시 가면은 잡아야 돼, 걔들. 걔 잡을 때 또 엄청난 또 멘탈이 털리겠지, 나도. 아, 걔들 생각하니까 또. 아, 근데 법사잖아. 법사니까 할만하지 않을까? 옛날 전사일 때는 그 가까이 붙어서 때려야 한다지만 법사니까. 법사니까 멀리서 그냥 마법만 땡기면 죽지 않을까? 그래, 나와. 임마, 나와. 어? 좋아요. 오! 아야, 무기 괜찮다, 너. 어? 예. 어어? 야, 화살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 어? 하지만 난 법사니까. 예? 좋아요. 우리도 예 마흡사, 예 마흡사니까, 예 자 찌르고 찌르고, 예 아 뭐 예 상대가 안 되죠. 무라쿠모, 예, 아르바, 예, 아르바 아르바 친구였죠. 아르바 여기서 그 시간당 200원 200소울씩 받으면서 예 알바 뛰고 있는 아르바. 좋아요. 여기까지 아주. 뭐 이제부터 시작이죠. 여기 화톱을 딱 찍는 동시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역경과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지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맵도 약간 복잡하다고 해야 하나? 어, 뭔 소리야? 에? 아, 이 좀비들 예, 기상을 알리는. 문 열어, 문 열어. 아, 화살 한 방에 30% 가까요? 그럴 수도 있어. 예, 4회차면은, 예, 여기는 안 열리고, 예, 4회차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딨어? 야! 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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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인두, 인두. 예? 인두질 그만. 아, 깜짝이야, 임마. 야, 야! 어? 예, 저 인두, 예, 맞으면 안 됩니다. 솔찬이 아파요. 자, 여기 가서 이렇게 싹 피해주면. 예, 여기 싹 피해줘야 합니다. 요거, 요거, 은근. 예, 초반부터 밑에 내려가면, 예, 여기 먹을 것도 많은데. 짜증나요. 양손 쥐고. 이리 와, 너. 어? 에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자, 깔끔하게. 자, 너도 죽일까? 피해주고, 에? 엉덩이! 에? 엉덩이 한번 때려줘. 일어나, 일어나. 에? 아, 여기서 법사 반지 나와?
어디서 나와?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반지보다 더 좋은 반지가 나온다는 거야? 어? 오 뭐야 출혈. 좋아, 이럴 때를 위해 준비했다. 널 위해 준비했다. 자, 출혈. 어디서 벌레 따위를. 저 몹 누가 그니까 참 머리 좋아. 저런 몹을 만들다니. 어디로 가야지 근데? 여기 열쇠가 있어요. 아하, 깜짝이야. 포효하는 용의 반지?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거 상당히 좋은 반지잖아. 좋아요, 이거. 아자, 낙하우트해. 일어나. 에이, 일어나. 좋아요. 자, 마무리하고. 자, 얘들, 예, 파이어맨, 아하! 에? 아유, 죽어, 임마. 에? 파이어맨, 예. 약한, 어허! 예? 파이어맨 약한 몹들입니다, 얘들. 아, 새 창살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딘가 열쇠 먹을 수 있겠지. 이거 임마. 좋아요. 아하! 고만 때리라고! 좋아요. 다 잡았죠? 요 밑에 열쇠가 있나? 열쇠, 어. 오! 아, 좀. 안 돼. 그만해. 어? 어휴, 좀, 그만 찌르라고. 아우, 참, 여기 숨어있구만. 아, 깜짝 놀랐는데 그 뒤에 문이라고? 어, 알겠습니다. 어, 이쪽에 가면은. 이쪽에 가면 열쇠가. 야, 또, 예, 배때기에서 또 뭐 나오려고 하지. 어? 안 돼. 오! 아, 나. 아, 좀, 제발. 제발. 응? 어어? 야, 물려 모. 살아야 한다. 에? 살아. 마흡사. 에? 마흡사. 에? 어. 암마, 여기서 물약을 이렇게 많이 써버리면 안 되는데. 아, 몬스터 회식 날이야? 누구 맘대로? 어? 누구 맘대로 회식이야? 그만 먹으라고, 임마. 어? 잠깐만, 옛 마술. 그렇지, 또 우리, 또, 예, 마흡사 아닙니까? 마흡사. 어딨어? 입어줘야지. 옛 마흡사. 이건가? 요거, 예. 이건가? 오, 여기 있다. 좋아요. 옛 마법사 옷입니다. 옛 마법사 옷. 여기 괜찮네. 자, 뭐, 여기 다 죽은 애들이야? 어어, 야, 뭐야. 아마, 예, 뭔가. 우! 우후! 야, 이거 뭐, 던진 맞냐? 어, 맞네? 바보야! 어? 때려보시지. 어? 때려. 어? 야, 이거 안 맞아. 타겟도 안 잡혀. 어. 봐요. 죽어, 임마. 문을 열 수가 없어. 열어볼까? 아, 열어지네? 오! 어어! 어! 예, 이거, 화염에 약합니다, 이거, 야들. 우리 또, 예, 화염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좋아, 또 어디로 가야 돼? 어, 횃불은 필수템이죠, 필수템. 쟤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횃불은 꼭 있어야 합니다. 다 먹었나? 물약 두 개.
두 개면은 뭐좀 버틸 수 있겠지 아직까진. 자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대편 몹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저 이상한 예 아줌마 있죠? 아, 야 굴러 그렇지. 자 엉덩이 찌르고. 아, 내 피통. 빨리 죽여야 돼, 빨리. 내 피통. 아까운 내 피통. 뭐야, 뭐야? 야, 너 배때기에서 또 이상한 거 나오려고, 이제. 와, 어리석은 자의 보석. 이건가? 열쇠? 아니네. 자, 여기 가면, 예. 야, 너 뭐야? 너 가만 앉아있는 거야, 임마. 불안하게 쓰리. 청백송진.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야야야 뭐야. 아, 얘들 예,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벽인 줄 아나 봐. 좋았어. 여기까지 무난하게 왔어. 쇼컨 열고. 여기도 분명 예, 옆에서 확 밀친 아이가 예, 없나? 없네. 자, 이거 먹으면, 아, 예, 새창살의 열쇠를 먹었습니다, 드디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굳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죠? 밑에서 뭐 먹을템 있나? 없잖아. 그냥 여기 새창살 타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어차피 아이템도 여기 새창살 넘어서 있잖아. 자, 문 열고. 자, 여기 내려가면, 반지가 있다는 거지. 좋아. 포효하는 용의 반지. 좋구나. 마법의 효과, 어차피 이제 인챈을 안쓸 거기 때문에, 마법의 효과 시간을 증폭할 필요는 없죠. 좋아, 이런 식으로. 두개 착용하면 마술이 좀더 세지겠지? 자, 그리고 여기 딱 내려가면서, 자, 낙하어택으로 간단하게 죽이고. 어우, 야, 데미지 조금 세진 것 같은데? 웬마.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예, 저 위에 아이템 있죠? 저것도 먹어주는 겁니다. 귀한의 피추가. 와, 이거 쇼컷인가? 어떻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잘 떨어지면 죽을까?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아, 갈 수가 없나? 어떻게 잘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 죽을래나? 강력한 소울의 대용 화살?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하지? 너무 늦어. 마법 발동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너무 늦어가지고. 자, 우선, 얘부터 죽이죠. 놀고. 아들은 아주 간단하죠. 예. 네. 한 대씩. 콕콕 찔러주면 됩니다. 아, 노야 반지 끼면 쓸만해? 저번에 근데, 그니까, 노야 반지도 껴봤는데, 별 느낌이 없어가지고. 에스파 오, 좋아. 물량 하나 더 늘고. 잠못들 나와. 다 잡아주겠어. 활쟁이 아닌 이상. 네. 아, 데미지 좋다. 두 방에 이제, 한 녀석씩 잡을 수 있겠네. 또 나와. 응? 좋아요. 와, 이건 뭐, 다두 방에 죽는 거야, 이제. 죽이고. 자, 활쟁이만, 예. 피해가면서. 아, 짧다. 리치가 짧아. 칼이, 예. 은근 짧습니다. 오, 화살!
좋아요. 자, 활쟁이도 예, 잡아야겠죠. 아, 활쟁이 한 방이야. 어? 엄청 세네. 한 방인데 한 방. 야, 니도 활쟁이냐? 아닌데, 얘는 단검 들고 있는데. 좋았어. 마무리하고. 힘을 다한 전사의 소울. 좋아요. 그리고 밑에 그게 있거든요. 아마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뭐지? 그 뭐야? 그거. 아, 또 기억이 안 난다. 그거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메두사가 아니고. 좋아. 우선 여기 내려간 다음에 좋아요. 저 보이죠? 예, 마법으로 죽입시다. 예? 옆에 깨우지 말고. 예? 예? 좋아. 아니야, 한 번 더. 그렇지. 좋아요. 덩어리 아주 마음에 드는데. 야, 그리고 얘 이렇게 딱 깨웁니다. 그럼 여기 아이템 하나 있거든요. 좋아요. 오, 피해주고. 예? 문 열고 그다음 나가는 거야. 좋아. 이런 식으로 잠을 깨우고 아이템을 먹는 거예요. 바실리스크 아니고 저거 뭐 저 세기석 저 주는 거 있잖아. 짜들 명칭이 뭐더라? 까먹었다. 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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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마뱀입니다. 그리고 예, 은근슬쩍 예, 요 뒤로 넘어갈 수 있죠? 자, 보자. 여기 꽃갱이. 좋아요. 오, 아, 뭐, 뭐였지? 번갈아 가면서 때리네. 물약이 없는데. 야, 뭐야? 한 방에 죽네? 아, 나 마라 물약 먹고. 좋아요. 오기 전에. 자, 너도 이리 와. 아, 지금 마나 물약이 없는데 이제. 아, 이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아, 하트볼 한번 갔다 올까? 자, 이거 먹고 우선. 안 되겠다. 쇼컷을 우선. 예. 네. 쇼컷을 하나 개방을 해야겠어. 불안해서 안 되겠어. 저 옆에 있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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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죽어. 여기 한 마리 더 있는데, 뚱땡이. 요 앞에 가면은, 그, 쇼컷을 열 수 있잖아. 오! 좋아, 얘도, 예, 마법, 예, 세 방이면 죽을 거예요. 자, 저쪽 가기 전에 분명 죽을 거야. HP가 없고 물약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쇼컷을 먼저 딱 개방한 후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리 나가서 자 잡고 이쪽 가면 쇼컷이죠. 내가 알기로는 이쪽이 쇼컷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용체에서 걷고 여기 맞아 여기. 여기 쇼컷이야. 자 그리고 여기도 아이템 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쪽에 여기 먹고 여기 떨어져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부르시면 됩니다. 쇼컷 열고 화투풀 한번 찍고 물약을 리셋한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걸로.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자 올라갑시다. 근데 어디서 나와? 스크롤. 에? 스크롤 어디서 나와요? 어 잠깐만. 스크롤이 어디서 나오죠?
소울. 오 잠깐만 여기가 어디? 여긴 어디? 지크 벨트 구해주는 거 근처라고. 어 알겠습니다. 어 야 저 이게 있었네 여기에. 야 이걸 에? 에 이걸 놓칠 뻔했네요. 에 절제. 야 죽어 임마. 좋아 죽이고. 아 잠깐. 좋아 죽어 임마. 어? 좀 물약도 없단 말이야. 아 문제네 이거. 총체적 난간인데 여기를 어떻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어? 문제는 좋아요. 아 몰라 야 아 몰라 나 그냥 올라갈래. 아 몰라 살고 봐야지. 예. 살고 봐야 돼. 무조건 살고 봐야 돼. 좋아요. 핫도불 안고 좋아 지금 아주 무난하게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2도시 핫토풀? 어떻게 찍어? 아냐 소환하지 말고. 아 여기 쇼컷을 열어야 하는데 여기 좋아. 이제 바로 달려가 볼게요. 예, 저 아까 전에 갔던 지역까지. 좋아, 얘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거야. 예. HP는 줄고 있지만 그냥 예, 무사 통과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 자, 죽이고. 아, 어? 오. 어이, 무시한 거. 응? 야, 그만 찔러 임마. 됐어. 그리고 여기 굳이 애들을 다 잡을 필요 없이 예 요리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고 자 물량 하나 더 먹자. 불안하니까. 자 생쥐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야. 예 아까쯤에는 그 아 어 오 야 맞을 뻔했다. 죽이고. 얘들 마법 한 방에 죽더라고. 불에도 약하고 얘들은 마법에도 약한 애들인가 봐. 그 야. 어이 무서워라. 에? 에, 내 마리가 예. 합동 공격이니? 자, 죽이고. 좋아. 물량 많으니까 이제 저 위에 상자에 가 보면은 여기 또 바실리스크 나오고. 자, 상자를 먹기 전에 바실리스크부터 처리하는 걸로. 안 나오냐? 상자를 열어야지 나오나? 좋아요. 옛 감옥의 열쇠. 옛 감옥의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죠? 아, 올라와. 어? 올라와. 올라오라고. 좋아요. 자, 찔러.